어 진짜? 이것도 사주고? 어 부럽다. 어 부럽다. 이것도 사주고? 이거 다 사줘? 어. 넌 이런 거 없지? 못 사지? 거지됐잖아. 하하하 양갈래 잘난 척하다가 거지됐네. 키키키키오미키 비웃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가 사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잘난 척했어. 나도 나름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거래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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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처음 거래할 물건은 바로 새 학기 인서템 팝이 공채. 에이? 얼마나 재밌다고? 이거 있으면 새 학기 반에서 완전 인싸되는 거야. 키키키키오미키. 우와. 그럼 나는 이거 어때? 뽁뽁이 공채. 뭐야? 뽁뽁이잖아. 이거 그냥 뽁뽁이 아니야. 이거 봐. 이렇게 뽁뽁 실제로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봐봐. 공책도 돼. 뿌! 어때? 부럽지? 부럽진 않지만 그래 거래해주지. 부자인 내가 거래해줘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그게 뭐야? 뿌!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의 교위 계층들한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뜻이지. 그런 의미로 승인! 승인!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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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승인 승인 뿌. 우와 재밌겠다. 오 엄청 재밌는데 이거? 오 이거 은근 재밌다. 미키 귀여워 미키. 소리도 좋아. 봐봐 잘 된다 그치? 근데 대신 한 번 터트리면 두 번은 못함. 이히히 너무 재밌어. 학교에 가져가야지. 뿌!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요. 뭐랑 옷들이 슝 돌아가는 거랑 쌍둥이 옷들이 손님이랑 벌꿀이랑 이 친구는 눈사람. 우와 이건 이렇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오뚜기 놀이공원이야. 모두 줄 서세요 쌍둥이 손님. 자 모두 탑승하세요. 난 여기 파란색. 난 흰색 타야지. 나는 보라색. 나는 꿀벌. 아 남은 자리 한 자리. 돌아갑니다. 자 안전벨트 매셨죠? 오 너무 기대돼. 하나 둘 셋. 우와 어지러워. 우와 나도 해보고 싶다. 뿌 그럼 나도 짠. 나도 비슷한 거 낼게. 뿌. 뭐야 이거 종이로 만든 거 아니야? 좀 그런데. 그래도 될 건 다 돼. 돌아가. 이게 돌아간다고? 어 볼래? 이거 봐 돌아가지? 뿌. 우와 종이로 만드는데 돌아가니까 더 멋지잖아. 내 거보다 더 멋있어 보여. 멋지지? 어때?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승인 뿌! 해? 오! 대박이다. 오! 엄청 잘 돼! 우와 신나다 뿌! 유후! 유후! 신난다 신나 뿌! 마지막 거래 물품은 짜잔! 이 뽀로로 마시멜로! 야 맛있겠지? 오! 뽀로로 마시멜로! 너무 귀엽고 맛있겠다. 그럼 나도 자! 뽀로로 마시멜로 는 아니고 뿌! 뭐야 이거 진짜 마시멜로야? 그게 휴지야. 휴지? 와 아, 세상에 휴지로 만들다니 진짜 감동적이다. 그래 귀엽네. 승인! 예스! 좋아! 승인! 승인! 승인 뿌! 오케이! 이건 내 책상에 올려놓을게. 멋진 작품이야! 키키키키오미키! 맛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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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말랑이 거래! 대! 성공! 오리온!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지? 맞추면 천국으로 보내줄게. 네? 정말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누나 때린 거? 또 엄마 말 안 듣고 규문 숙제 하랬는데 게임 한 거? 그게 다야? 사실은 심부름 갔다 오면서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사 먹은 적 있어. 좋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오늘은 잘못했어요. 천국으로 보내준다. 정말요? 대신 다음번에 또 잘못해서 오면 지옥 급식도 가고 지옥 랜덤 박스도 올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다시는 해! 좋아. 천국으로 가라. 야! 여기가 천국인가? 레오나, 안녕. 설아 누나가 있다니 여긴 천국이 틀림없어. 레오나, 오늘은 둘 다 천국에 왔네. 그러니까 캐캐캐, 너무 좋다. 설아 누나, 오늘은 허기허기 스페셜인가봐. 진짜 허기허기 스페셜. 우와, 완전 많아. 나 허기허기 완전 좋아하는데. 맞아, 요즘 유행이잖아. 거래해보자. 좋지요. 허기허기 말랑이 거래. 첫 번째 거래는? 저는 이거요. 허기허기 이거요. 우와, 그럼 나는 키시미시 모자. 정말 키시미시 모자 네 개? 응, 나 파랑색 허기허기 인형 갖고 싶었어. 좋지요. 좋아, 그럼 승인. 좋아, 승인. 개개개. 나도 승인. 좋다. 우와. 좋아. 설아 누나가 쓴 모자. 누나 잘 봐. 와우 허기워기 좋아. 와우 허기워기 좋지요. 그와 재미라 캐캐캐. 진짜 웃겨. 천국 말랑이 거래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예요. 키시미시 불빛 나는 파빗 키링. 불빛도 나고 느낌 좋다. 오, 불빛도 나. 불빛 신기하지? 누나 내가 누나 닮은 거 보여줄게. 날 닮은 거? 뭔데? 이거. 동정 가방 키링. 누나 같이 너무 예쁘지? 헤. 그리고 뒤에는 바비시다. 캐캐캐. 너무 귀엽다. 귀엽지? 그럼 승인? 그래, 승인. 오, 나이스, 승인. 오, 진짜 불빛 봐봐. 우와, 바비. 오, 불빛 나고 뒷부분 잘 돼. 오. 이 안에 또 키링이 들어있네. 오, 진짜네. 누나 예뻐서 그게 들어갔나 보다. 캐캐캐. 아, 여기가 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예뻐서. 아, 예쁘다. 키링이 두 개나 생겼어. 너무 좋아. 누나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안녕, 나는 허기워기. 나는 숨바꼭질의 귀재지. 뭐야, 그럼 나도. 안녕, 나는 키시미시야. 너 천국 말랑이 거래 왔다며? 나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으로 왔어. 다행이지, 캐캐캐. 아, 캐캐캐는 내 건데. 원래 캐캐캐 안 하는데. 캐캐캐.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에서만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공! 아, 맛이다, 캐캐캐. 이거 누구야? 응? 옷에 난리를 다 쳐놨어, 이거. 나 아니데. 뭐가 너가 아니야? 이거 딱 태권도복 너구만. 응? 그리고 엄마가 사탕 먹지 말랬지? 입 썩는다고. 응? 에이, 짜증. 너 안 되겠다. 응? 내일 치과 가야겠다. 응? 의사 선생님 맞나? 아니야. 혼나줘. 어? 누구야 이거?
여보세요? 네. 네네. 아, 한 5분이면 가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요 앞에. 규문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아주 그냥. 아직. 너 엄마가 갔다 올 동안 다 해놔, 알겠어? 네. 아우 지겨워. 아 정말 엄마 잔소리 맨날 해. 그래도 난 게임 한 판만 하고 해야지. 캐캐캐. 아 들자마자 광고. 엄마를 구매하세요? 또 이번에도 엄마를? 이번엔 잔소리 안 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엄마? 좋았어. 당장 구매하기.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왜? 잔소리 안 하는 친구 같은 엄마 좋지요. 개개개. 어? 엄마가 벌써 배달 왔나 보다. 누구세요? 엄마세요? 어허허 반가워 우리 아들. 어허허허. 아 친구 같은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엄마 들어간다. 어허허허. 뭔가 존대를 쓰게 된다. 캐캐. 엄마는 잔소리 안 해. 리오나 우리 같이 게임할까? 호호호호. 게임이요? 액 너무 좋죠. 캐캐캐. 자 무게 1:1 들어와. 호호호호. 아 엄마 왜 이렇게 잘해요? 오 엄마 최고 기록 4천 계단. 호호호. 4천 계단? 나의 10배다. 리오나 엄마랑 같이 스노우 찍을까? 오호호호. 어! 스노우! 네네네! 좋지요! 이게 요즘 유행이라더만? 너도 찍어봐! 오호호호. 네! 캐캐캐! 웃기다 캐캐캐! 리오나! 요즘 유행하는 틱톡 찍을래? 호호호호. 틱톡이요? 네네. 자 엄마가 유행하는 춤 출 테니까 너가 찍어봐! 눈에 보지 말자. 왓츠 말라 말라 왓츠 말라 말라 왓츠 말라. 아 엄마 조금 창피하다. 캐캐캐. 오호호 잘 나왔네. 호호. 아 조금 배고프다. 엄마는 배고픈데 밥 먹기 싫어. 아이스크림 먹자. 호호호. 아이스크림 좋지요. 아이스크림 맛있어? 헤헤헤 좋다 캐캐캐.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밥을 할게. 오늘은 죽을 먹을 거야. 죽을 끓일 건데 여기다가 팝핑 캔들을 넣고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파랑색 색소를 넣고. 아 재밌다. 이거 봐 신기하지? 팍팍 튀는 소리도 나. 파란색 죽이야. 에? 이게 뭐야? 자, 엄마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먹어봐. 에, 너무해. 네. 어머, 리오나, 너 실망이야.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하니? 아, 제발 그만. 실제 엄마가 좋아. 당장 환불. 환불 제발. 환불 됐다. 호호호호. 환불 완료. 네네. 아나 비키 왔니? 어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엄마지. 그럼 가짜 엄마일까봐. 아유 너 구면 숙제 했어 안 했어? 어 지금 하려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뭐 이제 한다 그래? 응? 그래, 엄마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친구 같은 엄마도 좋지만 난 제육볶음 잘해주는 우리 엄마가 훨씬 좋아. 뭐? 제육볶음 해줘? 저녁 먹기까지 너 규몽 숙제 다 해놔, 알겠어? 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환불하기 대! 성공! 어? 우와! 으, 찾았다, 캐캐캐! 우와 엄청 쎄. 이거 들고 있어. 깨깨깨. 우와 찾았냐? 나는 못 찾아. 다시 해. 우리 안에 숨겨진 봄을 찾기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예스. 자, 서로 숨기는 거야. 자기 건 찾는 거 아니지? 찾는 건 아니야. 내가 숨기는 것만 찾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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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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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여기다가 숨기. 잘 살아. 안녕. 아, 이 모자 인형은 어디다 숨기지? 여기 숨기면 절대 못 찾겠지, 절대 못 찾겠지. 키키키오 미키. 아, 천장에 숨기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아, 세탁기에 숨기기. 잠깐 여기 있어. 아, 나 다 숨겼다. 키키키키오미키. 나도 숨기기 완료. 캐캐캐. 그럼 이제부터 3분 동안 찾는 거야.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여기다. 아니네. 그럼 아하, 여기. 여기도 아니네. 뭐야, 어디다 숨긴 거야? 도끼님들, 혹시 어디다 숨겼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힌트 밖에 없음. 그게 들렸어? 오바키 누나는 단순해서 옷장 이런 데 숨겨놨을 거야. 저거다. 찾았다. 개개개. 찾았어. 벌써. 아, 난 왜 안 보여. 반갑다. 찾았어, 찾았어. 대왕 인형을 찾고 싶은데. 여기 키링 있다. 설마 여기? 아니고 여기? 불빛나는 밥이 찾았다. 아싸, 내꺼, 내꺼, 다 내꺼. 밥이 가방이다. 밥이 가방. 설마 여기? 여기 있다. 와, 다 찾았다. 나 엄청 많이 찾았다. 캐캐캐. 다 찾았어? 아니, 그 허기워기 인형 그것만 못 찾았어. 아까 숨겨놨는데? 이상하다. 여기 있어. 응? 뭐야? 아까 내가 여기다 놔뒀는데? 어디 갔지? 간첩같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디 갔지? 나 찾는 거냐? 인형이 발이 달렸나? 사라졌어.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진짜 허기허기가 움직이나 봐. 야! 허기허기 보물찾기 대성공. 스폰지밥 급식. 드디어 스폰지밥을 먹는구나. 뚱아, 나 너무 신나. 스폰지밥, 나도 너무 신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뚱아. 근데 응? 너는 못 먹어. 왜지? 너는 가면이니까. 그리고 나도 못 먹어. 가면이거든 사실. 나는 오리온이야. 개개개. 너 사실 오리온이었어? 나도 사실 허기허기다. 깜짝이야. 재미다. 개개개. 재밌겠다. 스폰지밥 급식 먹어야지. 스폰지밥 아이스크림. 벌레 아이스크림. 개개개. 사실 스폰지밥에 나온 이상한 아이스크림이 많거든. 이거는 벌레 아이스크림이다.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 개개개. 젤 맛있다. 개개개. 스폰지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살버거. 집게리아 가고 싶지? 나도 진짜 가고 싶어.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게살버거 맛있군. 개개개. 버거엔 콜라지. 나는 여기 콜라 팩인지 넣어줄 거야. 개개개.
오, 소리 좋아. 밥은 코튼 마시멜로우. 스폰지밥은 마시멜로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옷도 구워 먹고 다 구워 먹었다. 개개개. 아 진짜 웃기다. 개개. 우와 색깔 엄청 예뻐. 과연 어떤 맛일지. 무슨 마시멜로랑 손자탕 섞인 맛인데 마시멜로 구워서 얼린 맛 같아. 엄청 바삭바삭해. 다음은 쿠키. 스폰지밥 할머니가 쿠키 구워준 거 기억나? 모르지? 그때 그 쿠키를 우유에 찍어서 먹는데 나는 그냥 먹었습니다. 안에 마시멜로 들어있어. 너무 꿀맛이군. 와, 단 음식 원 없이 먹어본다. 아, 맨날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캐캐캐. 스폰지밥은 솜사탕을 좋아했지. 솜사탕을 뽑아서 젓가락을 꽂아서 이 위에 팝핀 캔디를 얹어서 짠! 먹어보겠습니다. 아, 달콤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게 뭐냐면 이걸 물속에 넣으면 몇 초 만에 녹을지 궁금해. 그게 캐캐캐. 그래서 준비했다. 몇 초 만에 녹을지. 준비 시작. 오오오오 엄청 빨리 녹아. 오 몇 초냐면 3분. 아 3초 7호. 와 조금 먹어봐야지. 팝핀 캔디를 뿌려서. 마지막 팝콘. 캐러멜 팝콘. 스폰지밥이 팝콘을 많이 좋아했어. 봤지? 봤지? 아, 맛있다. 개개개. 아,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지, 뚱아? 개개개. 응? 아니, 나는 먹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였어. 나중에 같이 먹자, 뚱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스폰지밥 급식 먹기 대성공. 반장 선거에 반대말은? 반장 선거에 반대말이 있어? 투표? 독재자? 뭐야? 반장 앉은 거. 그게 뭐야 진짜? 바보래요. 들렸대요. 너? 나한테 감히 함부로 바보라고 놀리지 마. 바보래요. 키키키키오비키. 어? 여기 바보 나라. 오 미키 너 진짜 웃기다. 바보가 됐네. 너도 예전에 바보 나라 왔을 때 엄청 웃겼어. 놀리지 마. 바보라고 하더니 나한테 진짜 자기가 바보 같아서는. 으이씨 나 바보 아니거든. 이거는 어? 뭐야 내 말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되는 거야? 말랑이 거래 하라나 보네. 진짜 그런 거 보네? 오비키 바보 됐으니까 사기치기 더 쉽겠네? 나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다. 좋은 거 많이 내겠다. 키시메시 불빛 파빗. 키시메시 불빛 파빗이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지?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전 이거요? 메모지. 어 뭐야 박세인 너 그걸로 어림도 없지? 누굴 바보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무슨 소리?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너 잘 봐. 야 너 이거 알아? 메모지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잖아? 계속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 스프링? 어 재밌겠지? 오 이거 봐 스프링이지?
너 이거 하나 거래하면 메모지 기능도 되고 어? 스프링처럼 누를 수도 있는데 추가하겠다고? 염치가 없네. 염치가 없어? 뭐야? 그런가? 당연하지. 빨리 수락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은 바보가 듣기에도 기분 나쁜데? 바보라는 말 하지 마. 듣는 바보 기분 나빠. 어? 내가 바보라 그랬나? 천재라 그랬지. 너가 잘못 들었네? 뭐? 천재라고? 아하, 기분 좋다. 그럼 승인. 승인. 걸려들었어. 승인, 승인. 귀여워, 키시미시 바비. 2, 4, 6. 너무 재밌잖아.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예요. 키시미시 카비 가방. 뭐야, 키시미시 가방. 예쁘잖아. 예쁘지? 너는 뭐 낼 거야? 나도 허기머기 똑같은 가방 있지? 그래 그래 승인. 나도 승인. 승인. 나한테 잘 어울리지? 예쁘지 예쁘지? 어? 이 안에 키링이 들었네? 고맙다. 키키키 키오메키 키링 키링. 야 뭐야 이건 사기야 사기. 내 키링 내놔. 그런 게 어딨어. 거래했으면 끝이지. 그건 내가 거래한 게 아니야.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그럼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줄게. 문제? 뭔데 뭔데? 다 맞출 수 있지. 나는 천재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거야 쉽지. 머리, 가슴, 배. 아니지. 죽는다. 어? 진짜잖아. 너 이 자식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바보 아니지? 바보 연기하고 있는 거지? 어? 아니야. 나 바보. 바보지. 너 가만 안 둬? 아싸 내 거 다 내 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바보? 천재? 말랑이 거래? 대성공! 아 34 아니야?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 뭐야? 아 모르겠어. 아우 진짜 그렇게 다 틀려갖고 어떡해? 어? 다 고쳐가야지. 응? 야, 동생 좀 도와줘. 아 왜? 나도 힘든데. 동생 좀 도와줘. 너한테 쉽잖아. 5학년 거.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 가르칠 사람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너 5학년 거는 할 수 있잖아. 아 정말. 봐봐. 이제 됐다. 깨깨깨. 너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5, 7에 뭐야? 48? 그건 58에 48이고 57에 35지. 아 맞다. 아. 엄마 얘 숙제 다 했어. 어머 다 했니? 어머 잘했네? 엄청 힘들었어. 오랜만에 머리도 쓰고 좋지. 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너 용돈 해. 오 예스. 감사합니다. 와 나는? 에이 너는 아이스크림 같이 사 먹고 오면 되잖아. 숙제 도움 받았잖아. 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고고.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랄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 갑자기 어디서 안경이야? 웃긴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가격이 700원에 총 2개. 나머지 8,600원에 오박해 누나가 용돈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랬니? 잘했네. 내가 마트 가서 사과 5개를 사왔는데 17% 세일을 하는 거야, 글쎄.
사과 맛있겠다. 다섯 개인데 6,000원이거든? 17%면 엄마가 계산을 어떻게 하니? 아우 머리 아파. 어머니, 그거는 6,000원 곱하기 0.83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980원입니다. 뭐? 어머 진짜 4,980원이 맞잖아. 오리오 너무 웃기다. 콧구멍만 보여. 쟤는 또 왜 저러니? 아우 너네 안 되겠다. 영재 학원 보내야겠어. 영재 학원? 키키키키 오비키. 야야야야야야. 안녕. 영재 학원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너희들을 집중관리해서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키우는 거야. 중요한 인물? 우선 너네들이 어떤 수준인지 테스트해보겠다. 문제를 맞춰보렴. 문제라면 자신있지. 첫 번째 문제. 다음 방정식에 선을 그어서 선 하나만 긋고 맞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바로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요. 쉽게? 정답이 뭘까? 정답은 이거요. 등식을 없애는 거죠. 좋아. 비키는? 오비키키키키키. 오비키키키키키가 아니라 키키키키 오비키가 아니었나? 그래서 정답은 들어보자. 정답!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었어. 뭐야, 저렇게도 되잖아?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숫자 8이 돼서 방정식이 이루어지지. 리온이 답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이거였어. 바보 오바키 누나한테 지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맞춰보렴. 다음 문제는 꼭 맞추겠어. 문제야, 지금부터 상상을 해봐. 지금 너의 주변에 사자, 호랑이, 뱀, 무서운 동물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사자, 호랑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4, 3, 2, 1, 땡! 정답! 정답이 뭐지? 정답은 나도 무서운 고릴라인 척한다. 그 정도론 고릴라를 속이기 힘들지 않을까? 비키는 정답을 알고 있니? 비키 생각 안 했다. 정답! 어떻게 저게 정답이에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상상을 해보라 했었지? 상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럴 수가! 그래서 상상을 안 한 비키가 정답이야. 정답, 정답, 비키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으악! 바보한테 두 번이나 지다니 말도 안 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전제 바보 문제 맞히기 대성공! 야, 박세인, 박세인. 너 내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너 상담 안 돼, 이제 큰일 났다. 응, 안 믿어, 만우절. 안 좋네. 치,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뿌. 오, 양갈래 왔어? 야, 우리 집 갈래 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뿌. 뭐야, 박세인도 있었네? 어? 나도 있었지. 근데 왜 왔어? 나 오늘 생일이라 다들 축하해 주려고 있었던 거지. 오늘이 생일이라고? 오늘 만우절인데? 아니 아니, 만우절 아니고 진짜야, 진짜 내 생일. 너네 깜짝 파티 해주려고 여기 모여있던 거지? 뿌! 다 알아. 깜짝 파티는 무슨. 야, 너 매년마다 만우절 날 지 생일이라고 거짓말하는데 조금 신선한 거 없냐? 재밌는 거? 진짜라니까 또 안 믿어주네. 뿌! 그래. 애기 때부터 그랬어. 뿌! 뿌! 얘들아,
얘들아, 오늘 갈래 생일이다. 오늘 꼭 우리 집 꼭 와. 오늘 파티하는 거다. 알겠지? 뿌뿌. 오늘 만우절인데 생일이래. 거짓말하는 거야, 가지 말자. 아무도 안 왔어. 오늘 갈래 생일인데 아무도 안 왔어. 뿌. 갈래는 만우절이 생일이라 아무도 안 믿어줘. 뿌. 양갈래 누나 진짜 웃기다. 나 오늘 무슨 장난을 칠까? 6학년이다. 6학년 왜 전화했냐? 야 우리온 너 스피너 필요 없냐? 뭐? 갑자기? 엄마가 새로운 스피너를 사줬는데 이제 옛날 거는 보내주려 한다. 나 필요 없는데 요즘 안 갖고 놀아. 그러냐? 아쉽네. 야 6학년 우리 절교하자. 절교? 갑자기 절교? 아 장난이야. 오늘 만우절이거든. 깨깨깨. 아 오늘이 4월 1일이었냐? 아 나 줄 사람 생각났다. 끊어라. 응? 뭐야? 끊어버렸네. 게임이나 해야지. 깨깨깨. 뭐지? 6학년이잖아. 어 왜? 어 누나 나 6학년인데 누나 지금 어디야? 나? 오비키네. 그래 누나 잠깐 나와봐. 줄 거 있어. 어 지금? 놀이터로 나와? 알겠어. 뿌! 줄 거? 그게 뭐지? 설마 내 생일 선물 아니야. 뿌! 쟤는 매년마다 저 거짓말 치더라. 맨날 만우절이 자기 생일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럼 쟤 진짜 생일이 언젠데? 진짜 생일? 글쎄 진짜 생일이 언제였지? 모르겠잖아. 그럼 설마 진짜 생일이 오늘 아니야? 우와 나 주는 거야? 뿌! 누나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너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냐? 뿌! 저번에 만우절이 생일이라고 했잖아. 태권도 학원에서. 어? 진짜로?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내 생일은 6월 6일 현충일. 누나 생일은 4월 1일 만우절. 우와 감동이다. 뿌! 다른 애들은 내 생일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축하 안 해줬는데. 거짓말 같긴 하다. 너가 나 처음으로 축하해준 사람이야. 고마워 6학년. 야! 나 갈게. 6학년 쟤 진짜 세심하다.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어떻게 기억했지? 너무 좋아해서 부담스럽네. 생일 선물 뭐야 생일 선물. 스피너잖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일 선물이니까 뿌.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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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를 돌려라. 보이 보이 보이. 오늘도 신나게 만우절날 생일 선물 받기 대 성공 뿌. 전재사가 바라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뿌? 아유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갈래 학생. 할머니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응? 여기. 아니 아니 이건 그냥 학생 먹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어요.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예요. 좋은 응? 곳이요? 아유 아유 머리야. 추워.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냄새 나잖아. 빨리 가야지. 어떤 거야?
기계 기어비키. 아, 이거 뭐야? 거지 랜덤 박스? 크지 같네. 그래도 뜯어봐야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쓰레기잖아? 어? 뭐야 이거? 팝이? 나 이런 팝이 처음 봐. 막 울리기는 하는 거냐고? 뭐야? 가짜 팝이시잖아? 너무 재미없잖아? 우와, 나는 진짜 팝이신데 뿌! 재미다. 뭐야, 양갈래? 넌 어디야? 나는 부자 랜덤 박스. 뿌! 너 잘난 척하네. 짜증나. 부자 랜덤 박스 너무 재밌다. 아, 또 뭐가 들었지? 우와! 뭐가 들은 거야? 오, 나는 또 부자 딱지가 있네. 이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 열어볼 거야. 우와. 오, 뭐지? 한글날이다. 나란말 시험이 경기. 우와, 젤리다. 우와, 우와, 젤리다. 뿌, 맛있겠다. 뿌. 우와, 젤리라니. 너무 부럽잖아. 난 그지 같은 쓰레기만 있는데. 아니야,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딱지잖아? 와, 나도 딱지 있어? 너만 딱지 있는 거 아니라고? 너는 육자만한 젤리 있는데 얘는 육자만한 젤리인가? 웃기다고. 뭐라고? 너는 그 딱지로 뭘 할 수 있냐? 싸움에도 지겠다. 뭐라고? 이 딱지로 싸우면 진다고? 더 이상 무시받을 수 없어! 야! 왜 소리를 질러? 양갈래! 내가 네 딱지 넘겨서 이기면 팝인 내놔! 그래? 그걸 어떻게 이겨? 뿌! 이겨보라지! 날 무시했겠다! 죽었어! 야! 양갈래! 너 얼굴 빨개가지고 사람들이 치권하는 아저씨 도사 같대. 뭐라고? 치권하는 아저씨? 어, 그 술 마시고 이크 에크 하는 치권하는 아저씨 도사. 뭐라고? 치권? 야! 이때다? 야! 우와! 우와, 넘겼다 넘겼다! 뭐야? 진짜 넘어갔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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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있네 나? 흥! 이! 그래, 팝이 이 맛이지? 뭐야 이거? 아, 신나.